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2020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반기 내내 우리 전 세계 경제 상황과 또 실생활을 짓눌렀던 코로나19의 확산은 아직도 정점을 지나지 못한 듯합니다. 그러나 금융시장만큼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또 그리고 힘찬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여서 조금 이제 깊이 있는 또 분석과 전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시장에서 깊은 통찰을 갖고 계신 분들만 모셨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금융연수원의 주현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영호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 나와주셨습니다. 박사님 오늘 많이 바쁘신 날이었다고요. 예, 뭐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분기 반기 말이 끝나고 났으니까 분기에다 정리할 반기. 것도 예, 정리할 것도 많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미래를 지금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뭐 연구를 많이 한 날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좋게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뭐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말씀하셨나요? 그 쇼 끝에 네.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 뭐 오늘 쇼 끝에 예. 전망대 끝에 전망대 끝에 예. 토론 끝에 그렇죠. 아 저도 뭐 사랑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는데 뭐 움직일 수 있는가? 우리 저 김혜 교수님께서도 우리 주간 전망대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를 통해서 꾸준히 이렇게 견지해 오신 뷰가 지난 이제 3월 달에 우리가 참 정신없는 글로벌 증시의 급락장을 뒤로 하고 4월 이후부터는 그래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시장은 강하게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조금 7, 8월 접어들어서 즉 하반기 접어들면은 좀 조심해야 될 것이라는 비유를 그동안 쭉 견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만 오늘 지금 목요일 날 녹화하는데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다들 주식 못 사서 난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에 변화가 있으신지. 예, 그래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교수님도 고민이 많으시구나. 최 고문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좀 미리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뭐 4, 6월에는 오르고 7월부터는 좀 조정을 거칠 것이다. 예. 이렇게 연초부터 전망했습니다만 예. 지금 7월 초에 오르고 있는데요. 예. 근데 최근에 발표되는 일부 경제지표, 미국 뭐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것은 50 넘고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근데 우리 경제지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견해를 바꿀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거 통계입니다. 5월달 산업활동 동향 보니까요. 네. 제가 예상한 것보다 동행지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더 낮았고요. 5월에?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제조업 재고일 지수 보니까 128.6으로 너무 높은 수준이거든요. 우리 재고율 지수? 예, 제조업 재고일 지수. 예. 출하에 비해서 우리 기업들이 재고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128.6이요. 그 정도면 출하 대비 재고가 더 많다는 얘기네요.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요. 98년 IMF 경제위기 직후에 한 140까지 갔었어요. 거의 그 수준에 접근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7월 1일 날 우리가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죠. 제가 수출입 동향 볼 때 다른 지표도 보지만 일평균 수출 금액을 보거든요. 그런데 네. 16억 7천만 달러로 작년에 비해서 19% 정도 감소했어요. 이 일평균 수출하고 우리 주가는 거의 상관관계 0.9 정도 같은 방향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한 17억 달러는 좀 넘을 것이다 전망했는데 제 예상치보다 좀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 지표들을 보니까 제 전망은 바꿀 필요가 없다. 예, 그리고 우리 코스피 보면은 6월 초에 2217까지 가가지고 네, 네. 지금 뭐 한 100포인트 좀 떨어져가지고 네,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미 큰 흐름 보면은 6월 초가 3분기까지 볼 때는 고점이었을 것이다. 이미 조정 과정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워낙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지금은 망설이고 있다. 이 유동성 힘이 떨어지면은 예, 저는 뭐 8, 9월에 가서 한번 급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계속 그 견해를 유지하고 그 있습니다. 그 견해를 유지하고 계시다. 그런데 예. 그때 우리 3월 우리는 미국보다 며칠 빠르게 3월 19일 날 바닥을 찍었습니다만 예. 그때 장중 저점은 제가 정확하게 수치도 기억하는 것이 1439포인트였습니다. 예.
그 당시 낙폭이 교수님 보시기에 좀 과도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럴만했다고 보시나요? 좀 과도했죠. 제가 최악의 상황을 가져가서 한 1500 정도 이야기, 1500 정도 보셨는데. 이야기했는데 뭐 일시적으로 그 밑으로 떨어졌고 1500도 사실 우리 뭐 경제력에 비해서 과도하게 떨어진 거죠. 근데 제가 1500을 말씀드렸던 것은 예, 일시적으로 그런 충격이 한번 올 수 있다.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지금 2200까지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올라왔어요. 빠질 때도 과하게 예. 빠졌고. 그러니까 저는 저 지금 우리나라 주가 제가 장기 추세를 구해보니까 한 1970 정도 되거든요. 장기 추세. 예, 예. 네. 거기서 상하 10% 밑으로 10% 위로 10% 밑으로 10% 올해 그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3월에는 그 밑으로 너무 많이 떨어졌었죠. 네. 네, 그리고 2200이 지금 그 수준이 되거든요. 네, 네, 네. 아, 예, 또 조금씩 풀어봐 보겠습니다. 주 박사님도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하반기 어떤 뷰를 갖고 계십니까, 증시? 증시, 예. 저야 뭐 이제 증시 쪽을 보는 거고요. 네, 이제 물론, 경제 쪽을 보는 사람이니까 주식 얘기는 일단 조금 제쳐두고 지금 본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하반기에 다시 더블 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네, 네. 이 더블 딥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던 게 사실은 그 이론적으로 좀 근거가 있었죠. 올해 3월에 이제 샌디에고의 토다 교수가 그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하면서 그때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어느 정도 그 컨테인먼트, 즉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든가 아니면 락다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통계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네. 결국 그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회적인 피해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아니면 경기 침체가 두 번의 그 바텀 그러니까 회복되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게 이제 주된 주장이었던 거죠.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다시 신규 확진자 수가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잘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숫자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의 움직임은 결국 그 더블 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지금 그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뭐였냐면은 다른 국가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락다운을 하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 해서 사실은 경제 활동이 돌아갔단 말이죠. 네. 제가 그 몇 번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그 그림을 다시 그릴 필요는 없는 정도 그냥 한국의 경제 지표들을 볼 때는 다른 국가들을 봤을 때는 과거와의 비교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에 미국 지표 이런 것들은 전부 점으로 지키다가 갑자기 훅훅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근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한국 경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을 시장에서도 받쳐주고 있는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더블 딥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책 당국이 반응을 할 것인가라는 측면은 남아 있겠죠. 아까 저도 김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유동성에 관한 이슈들. 즉 이번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모두 다 그냥 연준의 유동성, 중앙은행의 유동성, 그다음에 정책 당국이 제공하는 정책 자금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게 경기에 어떤 좀 긍정적인 측면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 빠진 부분을 메꿔주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이게 타당한 흐름이냐라는 식으로 좀 타당하다라는 표현은 이상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진 않아요. 다만 이제 더블 딥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 거죠. 더블 딥이 오면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묶고 더블로 가 해서 지난번보다 더 풀어주고 더블 딥 아니라 3차 웨이브가 오고 트리플 딥이 오면은 묶고 따따블로 가 해서 또 뭐 그동안에 뭐 한 넉 달 만에 3조 달러 풀었으면은 그때 가서는 한 6조 달러 풀고 이러면은 뭐 또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게 어떤 측면이 있냐 하면 유동성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공급이 돼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이번 샥이 굉장히 좀
다른 크라이시스와 달랐던 부분은 뭐냐면 실물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이 부분만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서 취업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와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건 이번 더블딥이 만약에 온다라고 한다면 기업들이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때 그러면은 계속해서 돈을 공급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얘기고 명제이지만 하도 사람들이 그러길래 한번 네.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사실. 타당성이 있다. 예, 언제까지 돈을 부어줄 거냐라는 거죠. 회사가 디폴트 상태로 넘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주요 기업 몇 개가 디폴트 상태로 넘어간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소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 돈을 계속해서 준다고 해가지고 소비가 늘어나느냐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는 그거를 어느 정도 커버업해준 것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돌리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통화 정책만으로는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그래서 조금은 그러면은 기어이 뭐 명백하게 명료하게 말씀 안 하시겠지만 주식 시장이 조금은 주 박사님 보시기에는.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아, 그 결론까지. 자 이제 좀 네. 박사님 저 좀 싸워 주셔야 됩니다. 아니 아닙니다. 저 우리 김영희 교수님 자랑부터 내가 좀 하고 시작하면 안 될까요? 아, 무슨 말씀을요? 아, 또 같은 또 아니, 같은 또 오팔 아니, 오팔 그. 그 아니 뭐 김영희 교수님이 진짜로 이 훌륭한 선지자셨잖아요. 2008년도 경제 위기에 모든 사람이 틀릴 때 정확하게 아주 뭐 이 진짜 한 110%까지 맞히신 분이라고 저는 그때 예, 아, 진짜로 예. 여러분 하여튼 대단한 그 위기의 그런 구조와 이런 것들을 잡아내시고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레이더와 경고음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김혜교 교수가 하신 얘기를 잘 이제 새겨드려야 되는데요. 저는 조금 이제 그런 정통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 좀 그러니까 무슨 겸손의 정규직, 말씀을. 비정규직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번 게요 이상하게 뭐 굉장히 다르잖아요 다른 때하고 좀 다르죠. 예, 그래서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수에 의한 거보다는 굉장히 요번에 뭐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아니 개인 투자자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다 들어온 거거든요. 네. 동학개미, 로빈훗, 마담 소피아. 뭐 이러는 부분들이 지금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데 따지고 보니까 이런 아주 뭐 V자 반등 좋았을 때가 2000년도 초에 닷컴 버블 때 네네. 그러니까 요때가 보니까 자기네 아버지들이 주식하던 거를 어렸을 때 본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음흠. 이 교육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들이 아 이거 들어가야 된다 생각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우리 이제 경제학자들은 미래는 잘 모르지만 과거는 잘 분석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해석하고. 네, 기사가죠. 지나간 일들은. 그래서 보니까 일단은 이번에 증시가 실물 경제하고 완전히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동학 개미들이라든가 로빈훗이라든가 마담 소피아가 어디다 뭐 투자를 했냐면 다 뭐 파산 신청한 데다 집어넣어갖고 167%, 800%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아 그러면 이건 다른 지금 경제와 주식 간의 관계가 있구나. 그런다 하면 뭐냐 선수와 종목이 변했다 이거죠. 선수와 종목이 변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왔을 때는 대개 연기금, 큰손 여기에 쫓아갔잖아요. 네. 개미들의 투자 형태를 우리가 처음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또 쏠림 현상과 집중, 아직 분석이 안 끝났습니다만은 이 변수가 굉장히 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과연 상반기에 이룩한 이 주식시장의 근자탑, 진짜로 뭐 엄청난 지금 이 등락을 했고, 사실 요번에 등락, 올라가는데 23일이 걸렸어요. 네. 근데 같은 효과를 보는 데는 금융위기 때 299일이 걸리는 기간 동안의 폭을 23일에. 그래서 이거는 뭔가 다른 게 있다. 그게 뭐냐. 네. 지금 이제 그것을 입증하는 시간이
하반기에 왔다는 봅니다. 예. 솔직히 우리 과거를 잘 한다지만 이 세팅이 달라놓으니까 이게 지금 사실 분석이 덜 끝났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올바른 주가냐 입증의 시간이 왔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7월 달에 위기에 뭐 위기설도 많이 나오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실물 경제 부진과 주가가 과연 우리가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것 같이 상관관계로 갈 것인가? 이거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선수와 뭐가 달라졌다고요? 선수와 종목이 달라진 거죠. 선수와 종목. 아니 옛날은 중후장대로 갔지 않습니까? 지금 뭐 BBIG와 근데 재미난 건요. 제가 이제 뭐 오늘 계속 그래프 갖고서 이렇게 보니까 나스닥, 뭐 그다음에 코스피, 뭐 다우, 뭐 우리 거 뭐 다 해서 네 개를 놓고 이렇게 보는데요. 어? 놀랐어요. 일란성 쌍둥이에요. 어떻게 왜 미국 증시하고 동조화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요? 예. 100% 똑같습니다, 모양이. 네. 우리 과거에는 중국계 우리와 굉장히 동조화되어 있다고 뭐 98% 얘기를 했는데, 아, 그렇다면 이거는 다른 루트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다. 과연 이 로빈훗의 어떤 그런 투자 성향이라든가 우리 동학개미의 이런 것들이 이제 요건 한 1년 후에 이제 이 답들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네. 잘 모를 때 항상 우리 위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기설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선수와 종목이 달라졌다. 그 말씀에 제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제 주변의 친구들, 뭐 선후배들 이렇게 보면은 이 대학 졸업 이후에 증권사에서 신입사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임원까지 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퇴직한 친구들. 야, 이번 장에 얼마나 벌었어? 저녁이나 한번 사지 했더니만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야, 다 틀렸어. 근데 아까 대기실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대리 장세라고. 네, 대리가 이끄는 장세예요. 대리급들은 이번에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르다니까요, 지금. 뭔가 지금 바뀌고 움직였는데 우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하면은 제가 김혜익 교수님하고 다른 매체에서도 방송을 하고 합니다만 이렇게 보면은 올라오는 댓글들 중에는 김영익 교수님을 그냥 애초부터 상하탑 학교에서 학생들만 상대하신 백면 서생으로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전에 그 증권가에서 쪽집게 김영익 센터장 하던 그 시절에 김영익 교수님을 모르시는 분들. 이 선수인데요, 우리 진짜. 그래, 저도 김영익 교수님은 2008년 그때 위기를 갖다가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저 또한 그때 현업에 있을 때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달러 원 환율이 1,600원 정도는 가야 멈추겠습니다라고 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추는 거는 아무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칭찬도 못 듣고 어디 가서 욕만 먹고 했는데 예. 지금 이제 보니 그런 거죠. 김혜익 교수님은 원래부터 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는 교수님. 저는 뭐 그냥 입만 살아있는 어디 가서 앵커나 하고 있는 사회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식으로 인식되는 세상이 된 거죠. 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네. 실정법 위반을 하셨어요. 실정법 위반.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네. 자기 자랑 금지법이 생겼는데 네, 지금 자기 자랑을 하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박사님. 예. 네. 네, 저 뭐 아까 최고원님 말씀 나눴습니다. 저도 늘 깨달은 것 같아요. 네. 경제학자들은 어제 일을 오늘 해석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어제 일을 오늘 해석하는 사람. 예, 그게 경제학자라고. 그게 그러니까. 경제학자죠. 경제학을 하시는 분은 어떠냐면요. 눈이 많이 온 날 예. 앞에 와이퍼가 예. 안 움직이는 차를 이 모는 사람들이에요. 경제학자는 예. 그러면 눈이 너무 와서 이것도 안 움직일 그러니까 정도. 그러니까 이거 고장 난 거예요. 고장 났는데 네. 그러면 자동차에는 열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열선을 넣으면 뒷창문은 눈이 싹 녹죠. 그렇죠. 네. 앞에는 안 보이는데 뒤에는 보이는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 경제학자입니다. 네. 아까 저 아주 재밌는 적절한 표현, 정확한 표현을 했는데 선수하고 종목이 바뀌었다.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이 선수라는 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한 올해 36조 정도 샀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돈이 어디서 왔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간접 투자에서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에서 돈이
한 24조 빠져나갔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냥 식약펀드에다 맡겨놨더니 수익이 안 좋으니까 내가 직접 하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특히 흔히들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그러죠. 한국은행이 이거 M2 발표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수시 저축성예금 그게 이제 단기 부동의 한 52%, 요 부분의 금이 한 14%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돈 일부가 고객의 탁금으로 저는 들어왔다, 주식 투자 자금으로 들어왔다. 근데 과거 보면은 그게 최저점이 전체 단기 부동자금에서 고객의 탁금 비중이 2.6%였어요. 근데 최근에 3.6%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단기 부동자금 일부가 증시로 네, 많이 증시로 왔다. 들어왔을 것이다. 근데 이게 3.6%가 언제 수준이냐면은 2000년 IT 거품 때였어요. 그때 제가 증권회사 다녔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때도 마치 대리 주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때 제가 진짜 큰 카르시들을 있을 때인데. 예, 예, 그때 조금 오래된 분들은 IT 주고 이렇게 올라간 거 보고 못 샀거든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사가지고 샀죠? 결국 거품이 발생했죠. 네. 네. 지금도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가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종목이 바뀌었다. 그래서 제 뭐 요새 돈 많이 번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돈이 굴러다니는 게 자기 눈에는 보인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 흔히들과 트랜스포트사에서 텔리포트사회로 변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게에 머무러 갔어야 했는데 지금 거의 다 사이버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주식이 지금 오를 거라 생각하죠. 그런 주식을 샀더니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아니 그래도요. 이 하반기가 끝나고 나니까 좀 후련한 점은 있어요. 상반기가 끝나니까. 아, 상반기가 네. 상반기 끝나니까. 아니 뭐 워렌 버핏하고 칼 아이칸이 뭐 17조씩 뭐 이렇게 날려 먹어 놓으니까 뭐 아니 뭐 그런 대가들도 그러고 뭐 요새 그 유명한 데이비드 포트노이. 뭐, 예, 네. 예, 로빈 후드의 아주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 예. 거기도 뭐 많이 못 땄대요, 보니까. 많이 못 땄다고요? 예.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 이 마켓에서 아주 프로들조차도 잘 느끼지 못하는 변화가 분명히 있었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7월 달. 그래서 저는 이 하반기가 향후 3년간에 일어날 일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네. 예. 뭐, 예. 거기에는 팬데믹의 재확진까지, 음흠. 변수까지 넣으면, 이 병은 계속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1918년도, 57년도, 뭐, 이렇게 예. 큰 팬데믹이 왔을 때, 뭐, 봄, 가을, 그 다음에 다음에 또, 세 번씩은 꼭 돌았기 때문에, 이 하반기의 중요성은 거기 있다. 향후 3년간이 네. 압축적으로 여기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만 잘 분석하면 네. 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뭐 짧은 시간에 토론이긴 합니다만 좀 이렇게 말씀들을 나누는 가운데 뭘 조금이라도 힌트를 잡고 싶은가 하면은 종목과 선수가 달라진 판이하게 달라진 이 상황 하에서 과연 올 2020년이 우리의 시장의 속성을 갖다가 다 깨뜨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즉 개인 투자자들이 끝내 승리할 수 있는 원년이 되는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은 과도해 보인다 펀더멘털과 괴리를 보이는 것다 유동성 하지만 좀 넘어온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누구나는 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과연 이 시장에 그저 오르기만을 그쪽만 배팅하는 세력들이 있을까 더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 뭔가 이렇게 팽팽한 긴장감은 느끼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주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IMF가 6월 달에 무슨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원래 내는 타이밍이었습니까? 타이밍 상으로는 아니었죠. 아니었죠. 예, 템포러리하게 이제 새로 낸 건데 지금 상황들이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전 세계에 있는 그 경제 기관들은 예. 다 이제 한 발씩 걸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한 발씩 걸치는. 예. 굉장히 재미있는 게 최근에 이제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월드뱅크 홈페이지나 아니면 IMF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그 코로나에 관련된 것만 따로 섹션이 준비되어 있을 맞아요.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고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IMF에서 얘기를 한 거는 이제 결국은 다시 아웃룩인데 아웃룩. 예. 예. 뭐 숫자를 조금 더 하향 조정을 했죠. 아 그 제 기억에 한 4월 달에 뭐 연간 3% 마이너스 성장 이렇게 했던 보고서가 네. 나왔 그걸 그랬었죠. 그러면 살짝 업데이트한 거예요? 그걸 업데이트한 겁니다. 예.
그걸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뭐 시나리오 분석도 좀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낸 거고요. 전체적으로 뭐 조금씩 더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뭐였냐 하면은 일단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크게 나왔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V자 반등이다라는 거였죠. 네. 왜냐하면 얘는 순간적으로 팍 했다가 락다운이 끝났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정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다.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여파가 있더라도 뭐 약간의 그냥 잔진동에 불과하다라는 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네. 최근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면은 전부 다 하나같이 더블 딥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IMF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OECD에서 나온 보고서만 하더라도 당장 시나리오를 두 개로 짜가지고 더블 딥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추가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렇게까지 내놓는다라는 거는 일단 베이스라인 시나리오가 자신이 없고 그다음에 이쪽도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점점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IMF의 이번 전망도 그런 흐름에서 보면은 거의 비슷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 예. 근데요. 예. 제가 거꾸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예. 네. 지금 우리 저 증시에 예. 우리가 뭐 이 영어 알파벳을 쓰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더블 딥 얘기도 나왔고 V자 반등, U자 반등인데 어느 게 제일 좋을 것 같으십니까? 과거 사례로 봤을 때. 과거 사례로 봤을 예. 때. 저는 지금 V자는 뭐 돈의 힘이라고 외에는 잘 설명이 안 돼서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제일 좋을 게 뭐 제가 봐서 주식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네. 이 W의 이 오른쪽 궁뎅이가 조금 짜부라진 짝궁뎅이 W가 좋습니다. 아니 지금 그래,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네. 좀 이렇게 적절히 건강한 조정 네. 거치고 그렇게 탄탄히 가주는 그냥 쭉쭉쭉쭉쭉 가다가는 부러질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아니 제가 아침 내내 그거 시뮬레이션 돌리고 왔는데 네. 우리 V자 반등이 좋은 줄 알았잖아요. V자 반등했을 때가 주식 수익률이 제일 낮아요. U자가 제일 많으니까 그렇다면 아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아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으로 유동성이 계속 투입되는 시장 그거는 증권 시장이 제일 좋아한다 그죠. 실물 경제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주식 시장에서 가장 환영받을 것은 U자. 그 다음에 V자보다 더 좋은 게 WDB예요, W. 그거는 다지고 가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V자 유도, 반등이 유도 그렇고. 제일 나쁜 걸로 지금 뭐 이 가계산이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기업 실적들이 나오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빴으면 좋겠어요. 나빴으면. 그러면 더욱더 Fed나 한국은행에서 오, 야, 이거 큰일 났다. 더 쓰자. 야, MNT 하는 사람 좀 불러서 이론 배경 대고 돈은 찍어내자. 그랬을 때 지금 유동성으로 지금 가는 장은 그대로 살아날 것이다. 좀 그렇게 결론을 쓰려고 그러는데 아, 저는 지금 뭐... 박사님 말씀하신 최 박사님 말씀하신 이걸 들으면 저는 체질적으로 알레르기가 올라오는 것이 세상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 박사님 동의하세요? MMT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MMT가 세상 쉽게 살아보자라는 세상 거죠. 쉽게 살아보자. 예. 그 결국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지금 연준의 예를 들어서 자산 총액을 보면 약 7조 2천억 정도 되죠. 그렇죠. 그 지금 우리가 테이퍼링 이야기를 할 때가 4조 3천억, 뭐 4조 5천억 이 정도였으니까 한 두어 달 만에 거의 두 배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질문은 이거죠. 다 잘 됐다라고 생각해 보자. 그래가지고 코로나도 다 넘어가고 경기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러면은 다시 리노멀라이제이션을 해야 되겠죠.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금리를 올리면 테이퍼링을 해야 되겠죠. 7조 달러짜리 어떻게 테이퍼링할 겁니까? 아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지금 예. 고민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로 한번 고민해 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은 해 보고 있는데 저도 아직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저는 가끔 하는 얘기가 연준이 이상증자를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냥 반농담 삼아 하고 다니긴 해요. 근데 이론적으로 그거 말고 이거를 어떻게 시장에서 충격을 주지 않고 테이퍼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아직까지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앞으로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각국 정부가 과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그렇죠. 써가지고 경기를 부양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정부가 부실해졌고 뭐 중국 기업이 부실해졌고 우리 가계가 부실해졌어요.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올해 이제 경제가 좀 어려워질 것이다.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또 부채에 의한 위기를 부채로 좀 키우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언젠가는 이렇게 돈을 많이 풀고 경제가 좀 정상화되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경제학들 사이에 인플레이션 논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벌써 일어났죠. 예. 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테이퍼링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이 부채 문제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좀 2, 3년 후 내다보면은 우리가 그런 전제 조건도 한번 가정하고 미래를 한번 연구하고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녹화 하루 전날입니다만 6월 FOMC 의사로도 나왔지만 이 친구들 하는 얘기가 예. 우리 인플레이션 저 인플레이션 뭐라 했더라? 저 오버슈팅? 예, 좀 넘어도 공개적으로 뭐 2% 2% 좀 넘어도 예. 금리 안 올릴게. 예.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2020 내년까지 2023년까지인가요? 2년까지인가요? 2022년까지 2022년까지 후내년까지 우리 제로 금리 그냥 갈게. 예. 이거 절대 이거 의심하지 마라. 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의심을 하나 안 하나 떠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상황에 이른바 우리 뭐 25bp씩 금리 내리고 올리고 했는데 이러다가 한 두 번 세 번만 올려버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주식, 부동산 뭐뭐 할 것 없이 무너질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이 낮은 금리에 다들 만들어진 포지션이고 구축되어 있는 자산이고 한데 그렇게 생각하니 주 박사님 말씀 맞다나 이제 7조까지 키워진 이 어디 연준만 7조입니까? 달러 기준으로 따지면 20위도 7조 달러입니다. 예. 뭐 그렇죠. BOJ가 한 6조 달러 되고 이렇게 부풀었던 게 되겠느냐 하는 것인데 뭐 그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시겠죠라고 믿고 교수님 왜 그런데 자꾸 그렇게 7, 8월에 지금 7월 지금 이틀째 잘 가고 있거든요. 예. 뭐가 찝찝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한마디로 상반기에는 고용 소비 충격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고용 소비 충격. 네. 네네. 상반기에 뭐 특히 미국 같은 데 보면 5월 고용 많이 늘었지만 3, 4월 고용이 거의 2천만 개 이상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계가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소비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그 소비 충격이 하반기에는 저는 기업 충격으로 이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특히 미국은 그 중소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한 3,500억 달러 정도 지금 지원자금을 주고 있는데 그게 이달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 뭐 메인스트리트 지원이라는 예. 그거 말씀하시죠? 예, 예. 예. 근데 미국 보니까요. 그 S&P 500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미국 전체 고용 중에서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500개 기업이 예. 그 짱짱한 대형 기업들이요? 예. 그 중소기업이 우리나라는 뭐 87% 정도 됩니다만은 뭐 미국도 50% 이상이 됩니다. 예. 예. 저는 중소기업들이 하반기에 들어가지고 많이 파산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5월, 6월 달에 고용이 좀 6월 거는 발표가 안 됐으면 늘어나는데 7월부터 다시 고용 충격이 한번 올 것이다. 지금 미국, 우리나라 미국이요. 공이. 미국. 예. 미국. 예. 예. 우리나라는 좀 상대적으로 나은 상태인데 예. 미국은 그렇거든요. 네. 예. 예. 그랬을 때 그 영향이 저는 S&P 500 기업, 결국 소비가 줄어드니까 S&P 500 기업 매출도 이익도 줄어들 것이다. 이게 아마 뭐 4분기에 경제지표, 아까 WDM 이야기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네, 그런 것들을 3분기 주가가 미리서 반영할 것이다. 근데 저는 네. 한마디만, 네. 제가 파이낸셜 타임즈를 뭐 늘 그 관심 있게 네. 구독하고 있는데요. 종이신문으로. 예. 그저 칼럼니스트가 제가 그분, 아이고 지금 여자분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조금 미국식 이름을 아니어서 그런데 이분이 저 지난 2월 달에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굉장히 위험한 신호를 보내는 칼럼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칼럼을 지난주에 썼거든요. 아, 그래서 예, 이분이 참 통찰력 있는 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 이야기가 또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조금 다른 소스에서 들은 조금 다른 얘기. 네네네. 이제 저도 이제 그런 토론 많이 했거든요. 예. 야, 니네 뭐 이렇게 고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떡하냐. 야, 유럽이랑 다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니네 미국 관리분인데 말하는 게 그래요. 유럽하고 우리하고는 틀리다. 뭐가 틀린데? 유럽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줬고 미국은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줬다. 예. 그러면 지금 나온 게 뭐 600불도 주고 뭐 1200불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이 계산했을 때 현재 그 뭐 그 수준의 아주 하는 근로자들이 시간당 8불을 더 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일단 일하고 있을 때보다 차라리 네, 실직 상태가 그러면 그 사이에 시간을 벌어서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됐을 때 자기네들이 상상하는 고용 탄력성은 이거는 엄청날 것이다. 일단 기업의 어떤 이 짐을 덜어주는 모양새에 자기네들은 지원이고 다른 데는 고용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게 아니다. 저 뭐라 그래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와주고 자기네들이 이제 계산이 틀릴 수는 있죠. 근데 현재까지 그러니까 7월 달에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예, 이후에 예. 나타나는 숫자들이 얼마나 탄력성을 갖느냐. 이것이 사실은 미국의 이제 관건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일단 소비하는 뭐 소매 판매 같은 거를 지금 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돈이 끊길 때 얼마가 나올지 이런 것들이 몇 개 이제 뭐 보여지면 일단 큰 방향은 잡을 수 있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미국 정부는 공화당 민주당 공이 하나씩 지금 경기 부양책을 지금 내놓고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오시는 것인가가 사실은 7월을 잘 무사히 넘기고 실적의 파고를 넘는 그런 어떤 지름길이 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하반기 조금 더 수급 측면에서 우려하는 거는 수급 측면에서 예, 전 세계적인 연기금이 평균적으로 주식 채권 비중이 40대 6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과거 이제 평균적으로 그 정도를 유지하는 게 적당선이다. 주식이 40, 예, 채권이 60. 60. 네. 그런데 최근에 그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채권 비중이 훨씬 낮아지고 주식 비중 많이 올라가 버렸다. 연기금도요. 예. 네. 그래서 연기금들이 지금 주식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그런 것을 뭐 전 세계적으로 개인들 투자자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그렇죠. 수 있을 것인가. 자산의 리스트럭처링이 일어났죠. 예. 리스트럭처링 뭐, 네. 그리고 또 일종의 리밸런싱이네요. 예, 리밸런싱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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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요, 제가 만나본 이 개인 투자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래. 내가 그냥 엎어지더라도 주식시장에서 엎어지지 채권은 안 가겠다. 아니 진짜로. 죽더라도 여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맛을 봤잖아요. 예. 이 꿀맛을 한번 보면은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 잘 아시지만 채권이 얼마나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아 그거는 저 잘하는 사람이 하고. 어렵고 예. 절대 수익 측면에서도 지금은 너무 예. 그러니까 던질 게 없고. 엎어지더라도 나는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서 내가 엎어지지 엎어져서 거기서 뒹굴지 나는 안전자산으로는 안 간다. 사실 저도 뭐 채권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증권사 랩에다 채권은 맡겼거든요. 그런데 뭐 과연 개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한번 제 예상대로 충격이 오면은 그 충격을 견뎌낼 것인가. 저는 견뎌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과거 이렇게 보면은 충격이 오면은 또 실망을 해버리거든요. 네, 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예.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 그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최근에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새로운 세력들 이른바 뭐 선수와 뭐 대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제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조금만 더 멀리 가 보면은 이건 항상 있었던 현상이죠. 그렇죠. 그 뭐 예를 들어서 98년 전 95년부터 96년까지 그 다음에 98년 끝나고 나서 99년부터 2000년 닷컴 버블이 꺼질 때까지 다 전형적으로 그때의 시장을 이야기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대리들이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사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시점이 왔을 때 이 시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겪지 못했던 아니면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새로운 세력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주죠. 그런 예.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실망해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거꾸로 보면은 지난번에 2008년에 금융시장이 대폭락을 겪었을 때 여러 가지 영화가 나왔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든지 간에 거기서 굉장히 그 스타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은 남게 돼요. 다만 문제는 이분들이 시간의 세례를 겪고 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시장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인투이션을 제공해주는 우리가 이런 거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그거를 장기적으로 자기 자신이 퍼포먼스로 증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번에 이제 동학개미운동으로 대표되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의 움직임은 굉장히 좀 신기한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삼성전자, 포스코 이제 이런 그런 일반 대형주들을 사신 네. 거고 아닌 부분은 대략적으로 인버스로 갔죠. 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그 예탁금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를 애그리게이트해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정확한 대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학개미라고 해서 그것이 전부 주식을 샀던 사람들로 우리가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거의 반반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원래 저 마이너스 나신 분들은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플러스 난 사람만 하는데. 서바이벌 바이어스가 네. 있는 거죠. 근데 거기 조금 말씀을 더 첨언을 하자면 사실 이제 앞에 위기들 뭐 이런 것들은 다 로테이션 장세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중대로 종목을 순매수하는 게 아주 전통적으로 쭉 온 거고요. 이번에는 특이사항이 두 가지가 있죠. 개미, 그다음에 실물경제가 이렇게 중단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충격을 누군가가 받아주는 그런 매수, 매도의 세력이 더 부각되는. 그래서 절대 이번에 로테이션 아니지 않습니까? 뭐 순환 매세로 갔다 그러지만 그것도 사실은 뭐 패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쏠림 현상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또 애그리게이트에서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입증의 시간이 온 거다. 입증의 시간이 네. 온 거다. 말씀하신 김에 박사님 그거 여쭤볼게요. 지금 다들 이제 트럼프 물 건너갔다는데 재선 뭐 바이든은 50% 트럼프 뭐 36% 이거는 뭐 게임 끝난 거 아니냐. 네. 월가든 뭐든 할 것 없이 선거 캠프에 지금 돈 쏠리는 거 봐라. 바이든 쪽으로만 돈 온다. 자, 그러면 우리 저 축 당선 트럼프 대통령 벌써 연초부터 말씀하셨던 우리 최 박사님 한번. 트럼프의 최대의 적이 누구죠? 트럼프의 최대의 적요? 예. 트럼프거든요. 트적 트예요 지금. 그렇다면 바이든은 자기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트럼프는 자기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이든은 트럼프의 실수만을 기다리는 후보고 트럼프는 앞으로 4개월 동안 자기가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4개월 동안 어떻게 경제를 주무르고 어떻게 이것을 부양을 하고 미국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느냐 이거는요 진짜로 지금 현재보다 4개월 후에 그 퍼포먼스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는 자기의 최대적인 자기라는 것도 잘 압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자기의 데스티네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승률은 트럼프가 높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바이든은 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트럼프 오늘도 한번 꼭 차주십시오. 트럼프가 네. 또 똥골 차라고 예. 기도한다고요? 아니 그거예요. 거긴 선거 전략이. 그래서 어디든지 이제 실제 또 똥골을 많이 찼지 않습니까? 아, 그동안 그럼요. 어디든지 선거는 네. 아무리 지금 많이 벌어지더라도 51대 49로 끝나거든요. 아무리 미약한 후보라도 그러면 50일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저는 트럼프가 훨씬 더 자기가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더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주 박사님 한번 여기 반론 없으세요? 글쎄요. 뭐 반론일 거는 없고 이제 뭐 제 나름대로 예. 생각하는 거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그 트럼프가 이제 제시한 거는 어떤 그 극단주의의 형태로 끌고 가서 선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죠. 사실 지난 대선 때만 하더라도 2016년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증명하는 게 굉장히 컸죠.
즉 다시 말해서 미국이 우리가 미국을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대도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완전히 바꿔가지고 계속해서 폴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나타나 보니까 도시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석권을 하면서 사실 대선을 이제 성공을 했단 말이죠. 지금 상황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번에 플로이드 사건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었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안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지지 몇 번 하고 그러면 끝나도 되는 문제를 계속해서 끌고 있죠. 인위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실제적으로 그때 결집했었던 그 사회계층을 다시 한번 결집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런 가정화에서 뭐 가정의 가정을 쌓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의 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갈등을 계속해서 더 끌고 나가겠죠. 갈등을 더 키우고. 그럼요. 그래. 근데 2016년도 그 선거 때 네. 트럼프 다 안 된다 그럴 때 예. 유일하게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국내에 최양호 박사님 네, 그러셨죠. 자기 자랑은 남들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아, 이 현행법 제가 이거 뭐 저촉 안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시장은 그러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대충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의 재선이 시장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요? 뭐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근데 뭐 저는 저 정치를 잘 모르는데 네. 최근에 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라고 예. 거기 보면은 트럼프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네. 절대적으로 높다. 높다. 예. 그런데 우리가 우리는 개인들도 우리 한국은행 금 기준금리 금통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아는 많은 미국 사람들은 FOMC가 뭔지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 자기 직장 있고 우리보다도 모를 것 같아요. 돈 벌고 그걸 소비할 수 있느냐. 그게 미국 사람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좀 실업률이 저는 뭐 11월 가도 10%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과거처럼 트럼프를 지지해 줄 것인가. 예, 그런 문제를 한번 좀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변명을 많이 만들어내겠죠. 예. 그다음에 변명과 아까 우리 주 박사님 말씀하신 위기감 고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합쳐져서 전시의 대통령이 떨어져 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코로나와의 전쟁이라든가 또는 뭐 북한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뭐 갖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갖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은 많습니다만 하여튼 선거판에 보면 자기가 자기의 표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뭐 제가 짧은 경험으로는 꼭 당선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이게 이 판세의 어떤 반전이 잘 안 되면은 어떤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는 트럼프한테 물어봐야죠. 그걸 저한테 물어볼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런 것 차원에서 그럼 제가 하나만 거꾸로 좀 여쭤보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북미 간 정상회담 네. 그거를 뭐 이제 제안한다 그러고 백악관에서도 뭐 좋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게 성사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반전의 빅카드는 될 수 있겠죠. 아, 카드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지난번 싱가포르 그거 뭐 쇼 한번 하고. 그렇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하노이에서 이제 뭐 다 워크웨이 했으니까 시작점은 거길 텐데. 하노이. 예. 김정은이 응할까요? 뭐 등등이 이제 우리가 아유, 고민해야 될 포인트죠. 제가 방금 뭔가 또 실언을 할 뻔했습니다. 네. 김정은이가 응할까요에 제가 네. 또 실언을 할 뻔했습니다. 방송을 오래 해갖고요. 이제 뭐 이상한 소리 나올 것 같으면 오른쪽 눈썹이 팍 떨리시거든요. 제가 개최해서 빨리 들어간 겁니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북한에 대한 카드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양쪽으로 변화할 수가 있는 카드니까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죠. 뭐 우리는 상상하기도 싫지만 나쁜 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얼마든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서의 갈등 문제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 홍콩 관련 이슈라고 그렇죠? 알고 있죠. 네. 네. 미중 무역 갈등에서 무역을 사실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홍콩을
이런 식으로 묶는다라는 거는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글로벌 금융허브라는 게 그냥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가 영국이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허브가 된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아시아 지역에서 필요했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홍콩에 대한 시스템을 막아버리기 시작한다라면 그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게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그 대안은 뭐가 될 것인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크게 한번 시장을 흔드는 그런 가능성도 물론 매우 낮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근데 홍콩도 보면은 굉장히 군사적 긴장감을 확 높이잖아요. 네. 미국이 전쟁을 시작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배열하는 게 항공모함 3대를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거는 진짜 자기네들이 전략입니다. 근데 지금 3대가 배치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예. 사실 뭐 홍콩 문제가 아니라 자기하고 하고 그다음에 더 놀란 건 북한이겠죠.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긴장감은 계속 트럼프는 높여가는 그런 부분들로 분명히 이제 틀 거고 그것이 사실 이제 주식 시장에 영향을 좀 덜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또 참. 근데 참 이상한 게 홍콩 관련해서 그렇게 긴장이 고조되는데 국가안전법 여기서는 또 홍콩 인권법 이러는데. 홍콩 달러 환율도 꼼짝도 안 하고 홍콩 증시도 괜찮아요. 홍콩 달러가 움직이려면 큰 노력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커런시 보드잖아요. 아니 근데 원래 목적이 폐거제를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실현이 되면은 진짜 그때부터는 이 큰 대혼란의 시작이죠. 벌써 폐거제가 무너 폐거제가 위협받을 정도로 시장이 움직였다는 것은 벌써 이제 뚝이 거의 붕괴될 정도다. 어차피 이제 폐기제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계속 갖다 부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과연 중국 정부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뭐 폐기제를 폐지하면서 자기네 중국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들어가는 또 입구를 만드는 건지 근데... 최근에 또 중국에서 하고 있는 그 뭐 중앙은행 발 디지털 커런시를 또 진짜로 집어넣는지 사실은 뭐 저의 관심사는 거기에 지금 꽂혀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아까 주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집토끼, 내 열성 지지층들 이쪽만 챙겨서 그냥 선거인단만 확보하면 돼. 이런 식의 작전을 2016년처럼 할 것 같으면 그건 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뭐 홍콩을 건드리든 뭘 어디 건드리든 바깥에서 어떤 위기 상황 내지는 긴장 상황 갖다가 키워서 시장을 갖다가 흔드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는 좋은 그 대책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보통 내부에 갈등이 있을 때 외부로 눈을 돌리는 거죠. 외부로 눈을 돌린다.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는 가장 바란 시나리오는 경제가 어떻게든 망가지더라도 저점이 형성이 된 상태에서 올라가는 국면에만 선거를 치르면 자기한테는 유리하거든요. 그렇다면 저점을 이루고 회복하는 것까지 다 생각하면 그러한 어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건들이 사실 7월, 8월 초까지 일어날 확률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지금부터 11월까지 계속 강세장을 유지하기가? 네. 바닥을 만들어야 골이 깊어야 산이 높을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특히 상방으로 지금 계속해서 배팅하고 아니, 지난 3월 그 정도 골이었으면 됐지. 뭐 또 골이 또 있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자기의 그런 이제 경제를 뭐 퍼포먼스를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로 뭔가 교묘하게 짜겠죠. 예. 네. 교수님 저기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는 종목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누구나 다 뭐 하는 회사인지 알겠고 아마존, 뭐 넷플릭스, 테슬라,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소위 말하는 팡 이런 쪽에다가 그거 하는데 우리는 누구나 알만한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무겁죠? 이제 좀 움직일 때 안 됐습니까? 이 코로나 흐름을 좀 투자자들이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흐름 대리 투자자들이. 대리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과거 보면 위기가 오면은 주도 종목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미국은 이번에 안 바뀌었죠. 이번에도 역사를 보면은. 새로운 창조가 없을 때 기존의 창조에 돈이 몰려가지고 거품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 지금 새로운 혁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팡, 그 다음에 일부 바이오 그쪽으로 돈이 몰려가면서 지금 거품을 형성해 가는 거죠. 지금 거품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혁신이 없으니까 기존의 혁신에 지금 돈이 몰려가지고 저는 거품이 뭐 만들어졌던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아까 그 말씀 너무 멋있는데 외우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새로운 혁신이 없을 때 원래 제가 저 유명한 책에서 읽은 내용은 네, 새로운 창조가 없을 때 기존의 창조로 돈이 몰려가지고 거품이 발생한다. 그 거품은 다양하고 아름답다. 그런데 꺼질 때는 참담하다. 근데 왜 어려운 걸 하면 꼭 저를 시켜요? 말씀을 하시면 재미난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네. 요 창조에 관해서 더 네. 말씀 끝나신 네. 다음에. 네, 하십시오. 아니 그래서 이제 이 제가 2주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 코로나 19 글로벌 컨퍼런스가 화상회의로 있어서 들어갔는데 뭐 하다가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우리 또 지면 안 되잖아요. 누구랑 싸움이? 거기 뭐 그 참가자.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혁신, 창조 네. 그러면서 엘렌 머스크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이 끌고 나오고 그래서 야 그래 니네 머스크 있지만 우리나라는 마스크로 살아남는다 이랬어요. 아, 잘했죠. 네. 잘하셨습니다. 거기 머스크 있으면 뭐해? 우린 마스크로 살아나는데. 진짜 멋진 멋진 표현이시네.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뭐 지금 이러다가도 걱정되는 거는 오늘 뭐 이렇게 모처럼 이런저런 뉴스를 보다 보니. 이 코로나는 이 스트롱맨들 이른바 정치적으로 나 센 사람이야. 아니 스트롱맨이라고 자부하는 나라일수록 더 확진자가 더 많습니다. 미국, 브라질, 러시아, 그렇죠. 뭐 인도, 영국 이 순서인 거 보니까 그래 바이러스한테는 스트롱맨도 안 통하는 거죠. 그럼요, 그 뭐 이제.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뭐 아까는 일본에 또 무슨 뭐 지진 관련한 약간 이 일본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는 뭐 그런 얘기도 빠르면 7월 중에도 조금 이렇게 그 가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교수님 말씀하시는 모델에 넣을 수도 없는 코로나도 사실 3월 달에 교수님 모델에 반영이 안 되는 변수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제 전망, 주식 전망 하면서요. 주가에 선행하는 변수를 찾거든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주가에 선행하는 변수에 그것이 지나고 보면은 포함돼 있더라. 저는 이렇게 늘 느껴요. 열산이 녹아야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흔히들과 우리가 강산의 카나리아를 녹아야. 찾자. 네. 뒤에 열선이 녹아야. 그 강산의 카나리아 역할했던 그런 선행 변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선행 변수들이 특히 8, 9월 달에는 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게 진짜 이번에도 카나리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니 그 카나리아가 아주 훌륭한 카나리아잖아요. 계속. 그런데 늘 저게 구조 변화, 추세 변화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교수님하고 뭐 이렇게 많이 교수님 말씀을 많이 이제 나누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투자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해를 갖다가 하실 것 같아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것이 무너진다가 아니고 어떤 그동안 급하게 올라왔던 이 장에 그냥 계속 간다기보다는 어떤 조정 차원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지론은 주식시장에서는 견디면 된다는 거 아니죠? 예.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 펀드 중에서 제일 수익률이 높은 게 국민연금이거든요.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주식에서 10%예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뭐 사적인 펀드는 돈이 돌았다 나가버리고 빠져나가니까 오래 투자할 수가 없어요. 좀 빠진다 싶으면 환매 요청 들어오고. 그런데 네, 국민연금은 일단 2041년까지는 돈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돈이 들어오니까 기존에 빠졌던 거 견디고 또 사는 거죠. 견디고. 네,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견디기 위해서는 레버리지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절대 안 되죠. 이거는 뭐 일시적인 조정이라도 그 레버리지 썼으면 그거는 본인의 견디고 싶어도 못 견디는 메커니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최근에 그 뭐 주식 빌려가지고 투자한 분들이 많아졌다. 빌려서. 뭐 이런 거는 조금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주 박사님하고
최 박사님한테 마지막 클로징 멘트 오늘 좀 아니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올라오는 댓글에 보면 네. 최양호 뭐 아무개야 네가 분석자라는 건 아는데 그럼 대안을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죠. 맨날 그 네 거를 보면 그냥 웃다가 끝나는데 네? 그래도 야 나가면서 종목이라도 하나 찍어주고 가야지 뭐 이게 많거든요. 네, 제가. 좋습니다. 네. 근데 대안은 제가 갖고 있는데도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대안 하나 풀고 갈게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과 동조화가 돼 있다는 말씀을 한 두세 차례 드렸는데요.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를 제가 유추해 봤을 때 지금 사실 우리 경제학자도 잘 모르는데 그리고 우리가 또 증권시장에 또 이 거기서부터 잔뼈가 굵은 사람이 아니니까 이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좋은 뭐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네. 블랙락이라고 아시죠? 블랙락. 자산운용사. 예, 예. 미국에서 1등. 예. 거기가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3대 주주입니다. 음흠. 그리고 미국에 지금 한국에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들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네이버도 뭐 한 22조 갖고 있고요. 막 이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블랙락의 보고서는 필히 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움직이는 걸로는 사실 우리도 정보가 없잖아요. 네. 그러나 블랙락 정도면 우리보다 좀 많은 정보와 어떤 이런 그 수치의 어떤 뭐 평가라든가 이런 걸 잘하니까 블랙락을 사시든가 그걸 직접 투자를 하시든가 그래서 그 대신 또 투자를 보셔야 되는 거.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는 그런 이런 IT나 이런 데를 잘하고 피델러티는 우리나라 바이오에 다 갖고 있어요. 오프레이 상식도. 그럼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피델러티 보고서를 본다든가. 요 두 개만 하시면 7, 8월은 그나마 조금 다른 큰 이 변동이 오더라도 뭐 선제적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가 넘어가시는 이제 날씨가 선선해질 때는 또 나와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그래서 급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솔직히 이제 제가 잘 못한다는 걸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두 개의 중요한 보고서들은 꼭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 박사님. 예. 저는 뭐 주식시장 얘기는 일단 도망가겠습니다. 그쪽 얘기는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민망할 수준이고요. 그 이제 앞으로 경제 쪽을 봤을 때 좀 이렇게 그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몇 가지 의견을 드려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연준이 추가적으로 자금을 더 집행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준이?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스크립트에도 나와 있지만 주식 사실 건가요? 라는 질문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SMCCF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미 기존에 사실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도 지금 이미 2008년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멀리 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거보다 더 멀리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게 사실은 주식을 살 거냐라는 그런 측면이 되는 거고 네.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why not 정도인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그쪽에서도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네. 만약에 유동성 장세를 계속 가져가고 더블 딥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쓰고 싶을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로 더블 딥의 실물 경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행정부가 움직일 수도 있겠죠. 즉 정부 차원에서 네. 재정 집행을 통해서 예. 한 번 더 보너스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7조대에서 끝날 것 같지가 않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미국계 은행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디비던드 하지 말고 자사주 매입하지 말고 네, 이런 네. 얘기들은 그리고 캐시 그 어셋들이 캐시 이퀄런스들이 굉장히 높은 속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3분기 아니면 4분기에는 어느 정도 금융기관 쪽에서 청산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감안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유동성을 강제로 밀어넣는 부분들은 틀림없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두 가지 케이스가 될 거다라는 점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식을 사요 말아요? 제가 아까 도망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는 얘기요 말라는 얘기요 이 얘기가 분명히 올라온다고 오늘 댓글도 올라온다니까 올라올 거예요 아마. 예. 예. 교수님 마지막 멘트 한 번만 더 예.
뭐는 저는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런데 3분기에는 조금 비중을 줄여가지고 대응해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는 올해 중국 주식 사가지고 금융으로 국부를 늘리자. 올해 네. 중국 주식을 네. 사서? 예. 네. 지금 작년에는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저는 앞으로 4, 5년은 중국이 양적에서 질적 성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실물 부분보다는 금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중국 금융시장이 빠르게 발전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때 우리가 중국 주식 사가지고 금융으로 국부를 늘리자 이런 말씀을 몇 년 전부터 올 하반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시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하신 말씀하고 조금 이렇게 상충될 수도 있는데 3분기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중국도 그러면 같이 조정을 받을 수 그렇죠. 있는데 예.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으라 예, 이렇게 영어. 이해하면 예,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어쨌거나 우리 최 박사님은 제가 봤을 때 공부 안 하셨으면 개그맨 하셨으면 진짜 대성 하셨어요. 아니죠. 개그만 해도 공부하는 개그맨이 됐었죠.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오늘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씩은 다르나 또 닮은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교집합이 나오는 부분을 한번 찾아내신다면은 이번 하반기 뭐 하반기 너무 길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7월 정도는 대응하심에 있어서 조금의 인사이트는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간 전망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